블랙앤소울의 직업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이제 보다 재미있게 블랙앤소울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자 본격적으로요 이제 게임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게임 화면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30레벨 이상의 지역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캐릭터는 진족 여자 그리고 검사 직업의 캐릭터입니다. 네, 귀엽게 눈을 깜빡이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먼저 이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질주입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의식으로 갖는 이 경공은 빠르게 달리는 질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모습은 질주점 부하 이제 활강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블랙앤소울의 경공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에서 네, 이 경공 시스템의 시작, 그 첫 출발을 플레이어 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가장 기본적인 전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PVE를 진행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랙앤소울은 액션에 충실하면서 이제 보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타겟팅 시스템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추가 조작이 없이 네,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타겟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블랙앤소울에서는 플레이어의 움직임, 그것이 이제 중요한 전술의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전투를 가볍게 시작하면서 다음 시스템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하단 쪽에 이제 스킬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른편 부분에 아이콘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액션 키라는 것인데요. 네, 블레이드앤소울의 이제 전투 시스템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투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메커니즘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공격하고 막아내고 피하고 반격하고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네, 사실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막기에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플레이어의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자주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선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액션 키라는 것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있었던 뭐 공중 기술들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전투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의사결정을 잘 한다면 한두 개의 버튼 그리고 R과 F키라고 하는 저희 기본 키 조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뒤로 회이동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액션 키는 플레이어와 대상의 상태 그리고 이제 전투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액션들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전투 이외에 할 수 있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네, 액션 키가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일단 전투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터들이 이제 캐스터 공격을 캐스팅 공격을 하고 있고요. 회기동으로 회피한 다음에 다음 공격들을 넣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전투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저 화면 왼쪽 상단 위에 있는 게이지인데요. 저희 이제 세컨드 게이지, 이제 클래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프모라고 하는 기본 공격으로 저 게이지를 모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스킬, 액션, 상황에 대처하는 것 그런 행동들을 저 게이지를 소모해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아이템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앞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아이템 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F키에 뜨게 됩니다. 이렇게 액션키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사물 그리고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 타겟팅 시스템과 이 액션키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플레이어들은 이제 모든 플레이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단한 조작으로 보다 멋진 전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조작이 어렵고 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우스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또 키보드만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몬스터가 너무 많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럼 다음 시스템 하나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탈진 시스템이라고, 탈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세부 시스템들은 기존 MMORPG에서 관성처럼 이제 유지했던 시스템들을 새로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포스트 모템 해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작년 저희 PD이지 배재현 전무님께서 강연에서 많이 하셨던 이제 재고와 제한이라는 그 본부장님의 디렉션에서 사실 출발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기존 MMORPG의 경우는 플레이어가 PVE에서 퇴비할 때마다 유령이 되어 먼 거리를 달리거나 마을에서 좌절감을 느끼면서 노그아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은 플레이어가 시스템에서 퇴비한 그 순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음기조식을 통해서 말이죠. 네, 몬스터의 시야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음기조식을 하면 저렇게 체력을,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시 전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역시 MMORPG다 보니 다른 플레이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른 플레이어의 도움을 받으면 음기조식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전장에 다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개발팀의 경우는 지금 같은 뭐 탈진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MMORPG에서 이제 당연시되었던 부분들, 금기시되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방금 뭐 PVE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NPC들이 과감하게 넉백을 한다거나 플레이어가 이제 다음 이제 권사 시연에 보여드릴 뭐 마운트라고 하는 저희 제압 스킬 같이 보다 밀접하게 네, 반기를 맺고 스킬을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차세대 MMORPG로서 갖춰야 될 재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고.